남녀 대학농구리그 중앙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경기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이우정, 장규호, 이진석, 김국찬, 이우재 선수가 선발에 이름을 올렸고요. 명지대학교는 우동현, 박주원, 김효순, 정준수, 이동희 선수가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주심의 휘슬과 함께 팁오프로 양팀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장규호 선수가 오늘 또 모처럼 만에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골 밑에서 밀고 들어가면서 2점 성공시킵니다. 김우재 선수도 4학년인데 네. 뭐 최근에 보면 골 밑에서 자기 뭔가를 충분히 해주고 있거든요. 네. 뒤쪽에 있는 장규호 미들레인 점퍼 2점 깨끗합니다. 특히 대학농구리그에서도 네.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현재 그런 뭐 심판이 지시를 했던 거고요. 이우정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김국찬입니다. 오웨르 패스 골 밑에서 돌아서면서 2점 성공시킵니다. 명지대학교 선수들도 올 시즌 뭐 확실하게 자신들의 색깔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경기 초반에도 골 밑에서 득점을 자리를 잘 잡으면서 득점까지 올려줬었거든요. 네. 이진석 돌아서면서 2점 성공시킵니다. 지금 4초가 남아 있었었는데 24초로 돼 있었죠. 네. 네. 이게 이제 공격 제한 이제 그 공격권이 넘어갔다 다시 돌아온 걸로 생각을 해서 네. 네, 4초로 다시 바꿨는데 득점슛 네. 6위에 올라 있는 김효순 선수인데요.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미들레인지 2점 성공시킵니다. 김국찬 1분 35초고요. 정준수 단독 돌파 백진철이 막아냅니다. 김국찬 오바이드 패스 2점 성공시킵니다. 조금 무리하는 그 공격이 좀 나왔었거든요. 네. 하지만 어시스트는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우정이 가로채기 이후에 초고요. 이우정이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쪽 박진철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김현준 선수가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네. 2쿼터 첫 번째 공격도 뭐 2대2 플레이가 좋았지만 마지막에 마무리 안 되면서 또 실패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박진철 압박 수비를 펼치고 있는 명지대학교입니다. 박진철 골 밑으로 강병현 2점 성공. 그렇습니다. 뭐 지금은 중앙대학교가 공을 갈아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공격권을 정확하게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명지대 이제 공격 시간이 계속 흘렀었고 그러면서 이제 부조가 올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을 잡기 전에 부조가 올리면 이제 공격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공격이 중단된 걸로 판단했을 건데 네, 그러니까 최근에 한 개씩 석점을 터뜨려주고 있는 명지대학교고요. 탑 쪽으로 석점이 터집니다. 이진석 외곽 쪽으로 문상호 다시 김세창입니다. 오른쪽 선택 그대로 석점 신민철 석점 터졌습니다. 공을 뱉었다라는 표현이 적절한데요. 뒤쪽 연결 공 끌어내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앞쪽으로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임정헌 그대로 올라갑니다. 2점 성공. 리바운드 담아내고요. 돌아서는 과정 줄고 뒤쪽에 정준수를 맞습니다. 외곽 쪽으로 돌아서면서 골밑 김세창 2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본인이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뒤쪽에서 문상욱의 석점이 터집니다. 제가 영화배우 이병용과 잠시 헷갈렸었고요. 골밑에서 베이스라인 파고듭니다. 리버슬레이어 중앙대가 신장은 낮은데 네. 공격기 반도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 수지가 넘치고요. 문상욱이에 올라갑니다. 드리블 치고 있습니다. 김세창 요리조리 드리블 외곽 쪽 내줬습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정준수 버저비터 나올 뻔했었는데 중앙대학교의 성공으로 3쿼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사실 뭐 이제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정규리그 우승을 강병현 페인트 존 외곽 쪽으로 빼줬고요. 뒤쪽에서 장기호 2점 성공. 임정원 앞쪽에 성광민이 맞고 있고요. 임정원이 석점이 경기를 치르겠다라고 말씀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후반전 들어와서 주전들 대부분들을 빼고 이제 식스맨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10명 이상 진출을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식스맨들에게 기회를 또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벤치 선수들은 아직까지 뭐 표정에는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골밑 밀고 들어가면서 2점 성공시키고 있는 김태현 명지대의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공 끊어내고 있는 중앙대학교 앞쪽으로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본인이 직접 성공시킵니다. 강병현 앞쪽 밀어줬습니다. 정우혁 뒤쪽으로 바운드 패스 베이스라인 골밑에서 리버스 레이업. 아시는 분은 또 저희 중계시장에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탑에서 석점 깨끗합니다. 임정원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뭐 화장실에서 따라하는데 재밌었습니다. 페넌트레이션 2점 성공시킵니다. 중앙대학교
벤치에 있는 선수들 대부분이 주전들이 다 앉아 있지 않습니까? 네. 주전들이 앉아서 식스맨들을 응원할 수 있는 기회. 대학교 이정민, 정현민 골밑득점 명지대학교입니다. 이만 패스 골밑으로 여의치 않았습니다. 강병현에게 연결된 공, 강병현 날아올랐습니다. 중앙대가 덩크슛을 9개 하고 있는데 지금 공동 1위로 알고 있습니다. 9개 성공은요. 강병현 마무리되지 않았고요. 버저비터! 중앙대학교에 고춧가루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쪽 빠르게 패스 리버스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9대4 명지대도 굉장히 빠른 공격을 했는데 속공 득점이 4점밖에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속공 마무리가 좀 많이 안 되는 편이 많았었고 뭐 선수들이 뭐 저희 얘기를 항상 반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준비할 때 이런 얘기 하면 항상 반대 사는 상황이 나와서 이정민 공을 놓쳤고요. 공 끊어냈습니다. 성광민 왼쪽 문상욱! 문상욱입니다! 네, 명지대 벤 관중석에서 이제 끝까지 집중해서 경기를 하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김세창입니다. 오. 높게 튀어 올랐습니다. 이정민 리바운드 빠냈고요. 외곽 선택 왼쪽에서 올라갑니다. 3점! 명지대학교입니다. 그렇게 썩 속공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인데도 네.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지 않다 강병현의 덩크슛입니다. 앞쪽에 강병현의 네. 덩크였죠. 오른손으로 중앙대학교 성광민 아웃넘버 강병현 자신이 직접 올려놨습니다. 네, 전 강병현이 패스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골 밑에서 이렇게 경기가 끝났습니다. 81대 57 중앙대학교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